이번에 체험할 주제는 이웃의 도움으로만 사는 거예요. 이웃의 도움으로만? 반찬 없이 살기랑 다를 게 없다니까. 이웃에게 반찬 얻어먹는 거야. 신문 갖다 줘야겠다. 멤버들은 이웃과 친해지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먼저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 방구 한번 봐라. 뽁. 그리고 상국은 편지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웃사촌입니다. 이웃? 아, 신지! 처음으로 이웃에게 다가갔던 멤버들. 과연 오늘은 어떤 이웃을 만나게 될까요? 태호씨, 왜 그렇게 신이 나셨어요? 떡 쳐드렸어요. 저희 일요일날 여기서 잔치하거든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부모님과 연남동 한마음 대잔치 이거로 초대하려고요. 지역 주민들 하나씩 나눠드리면서 오세요 라고 하려고 맞춘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요? 마땅히. 오이 미쳤네. 이웃이라고 형 있다고 하지 않았어? 이웃사촌. 이웃사촌? 오케이. 와, 떡 나온 거야? 떡 한번 먹어보자. 그래. 이웃에게 나눠줄 백설기의 맛은 어떨까요? 대박이다. 뭐 들어간 거야 이거? 그 호박이랑 콩. 대박이 그래. 이웃은 사촌이라 하지요. 따뜻한 떡을 전하기 위해 멤버들의 손길이 분주해집니다. 아 이거 전화 아니네. 이거 대기네. 아. 야, 내가 어디를 줬는지 어떻게 줬는지를 어떻게 알아? 그거는 왔다 갔다고 하면 안, 다시 딴 데로 가면 되지. 우리 옆집 이쪽 사이드 내가 다 갈게. 그러면은 나는 전방 앞쪽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나는 그럼 좌측. 너는 좌측. 그리고 상구이 너는 후방. 멤버들은 각자 찾아갈 곳을 정해 떡을 돌리기로 합니다. 오늘은 이웃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인간의 조건에서 옆집 이사 왔는데 떡 하나 드리려고. 그냥 요 떡 하나만 받아주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떡 좀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다고요? 그럼 좋은 밤 되세요. 여전히 이웃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여기 연남동 파출소에 계신 거예요? 예. 여기 게스트하우스에서 촬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웃사촌이 아이템이라 떡만 가져가세요. 고맙습니다. 그 일요일 5시에 예. 저기서 파티하는데 꼭 오세요. 꼭 오세요. 예, 고맙습니다. 일요일 5시요? 생겨야 될까? 아! 어디 사세요? 아, 저기 여기 이래요. 여기요? 예. 여기에 무슨 뜬금없이 여행사가 있어요? 오실 때 여행사니까 네. 뭐 선물 좀 가져오시면 좋겠다. 한국에서 저희 숟가락하고 젓가락이지 않습니까? 예. 그 세트입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인기야 잠깐. 아잘생겼다. 창국에게는 반가운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우와, 이렇게 답장이 오니까 신기하다. 사장님, 그 떡 갓 얼마 전에 한 거거든요. 일요일날 아버님 5시에 잔치 좀 같이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아, 안녕하세요. 들으세요. 오케이. 아니 아니에요. 제가 앉으면 눌러 앉을 것 같아가지고. 아니 눌러 앉으시죠. 그래. 주민들과 참 즐겨봐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그거 보고 나서 일회용 장갑. 또 장바구니. 네. 방거 환경. 네. 많이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근데 요리 잘하시던데. 요리 할 것이 없어. 아무것도. 저 호박하기 가세요. 네. 그럼 저 귀여운 거, 예쁜 거, 네, 예쁜 거, 가세요. 귀여운 거 하나 가져. 예, 예, 가져가세요. 저 이웃은 물러가겠습니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영훈이 또 왔어요. 안녕하세요. 고민 없어요? 그러잖아도. 장난 있어. 낮에 계속 기다렸는데. 그래요? 찬아. 찬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오, 찬이 동생. 네. 아니 떡 가져왔어요. 웬 떡이에요? 우리가 떡을 해서 떡 돌리고 있는데 미리 시끄러울 걸 대비해서 다 같이 참여하면 시끄러워 되니까. 진짜 이웃 사촌인데 떡까지 네. 가 돌리시고 먹고 근데 음식도 주시고 솔직히 해놓고 기다렸는데 왜 안